고 송지선 아나운서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은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인이 명백한 자살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는데요. 야구선수 임태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범죄와 관련된 사실이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